다시 풀게 되면 헤드라이트도 켜지고 그다음에 살짝 다시 켜진 다음에 웰컴 라이트 기능이 켜지는 거죠. 또 이제 웰컴 라이트 기능이 시그널 램프하고 같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솔직히 이제 범퍼가 한번 깨지면은 이걸 전체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범퍼 일체형 부분들. 어찌됐든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그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도 고무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됐습니다. 프레임 방식으로 고급화 스타일링을 추구를 했고요. 에어벤트가 따로 있고 USB 충전 포트도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큼지막하게 별도로 전부 다 조절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 USB 충전 포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적으로 아주 완벽한 스타일링으로 더해서 차가 갖고 있는 느낌이 보다 더그 단단하고 야무진 느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시트의 포지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되게 낮은 스티커니고 되어 있습니다.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죠.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고 245에 40이야 19인치 타이어, 방콕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네, 이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연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6에서 17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네, 리어 램프도 그런 스타일링을 갖고 있어서 호리젠탈한 디자인, 최근 트렌드 추세를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K5이랑 느낌도 미래지향적인 역동적인 스타일링으로 되어 있고, 리플렉터도 이거 자체는 히든 머플러가 되어 있어서 페이크된 엑스테리어의 머플러를 쓰고 있네요. 이 부분이 아주 후벼파면서 전체적으로 더 역동감 있는 스타일링을 갖고 있고, 여기 보면 이만큼 지금 푹 팠어요. 상당히 도전적인 스타일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도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전체 라인을 끝단까지, 리어 램프까지 쭉 선을 더 나서 더 역동적인 부분입니다. C필러의 부분들도 이렇게 식으로 처리가 돼서 처음 나오는 시도되는 이런 스타일링입니다. 오늘 비가 조금 오는 날씨이긴 한데, 더 다양한 앵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장이 하지만 상당히 길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부분도 안에 라인이 이렇게 확 하면서 올라가죠. 여기까지 범퍼 끝단까지 더 역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이제 팬더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볼록하면서도 올라와 있는 이런 볼륨감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네요. 도어 캐치 부분들은 좀 너무 심플하게 디자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약간 너무 포맷이 표준, 옛날 표준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 좀더 욕심을 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어 캐치 부분이 여기에 별도의 그물막을 시그니처 모델이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동화 부분은 안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 열선 전부 다 처리되고, 메리디아 서라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게 처리가 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좌측에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우드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과 우드와 가죽, 그 다음에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 이게 상당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기능 기능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음성인식이죠. 이렇게 음성인식. 네, 말씀하세요. 라디오 틀어줘. 말씀하신 내용을. 네,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목소리가 작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좀 돼요. 아래쪽도 네, 나무 질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중앙 맵등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컴포트한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좌측 우측에는 이렇게 터치형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에어벤트가 전체적으로 라인이 쭉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커블 디스플레이하고 에어벤트 디자인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에어벤트가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쭉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그 에어벤트가 하단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커블 디스플레이가 여기까지 이제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죠. 이렇게 그 이 스티어링 휠 하우스 쪽 이 부분들을 격차가 좀 약간 좀 이격이 좀 있는 플라스틱 질감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초도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르고 타입의 시트를 갖추고 있고, 두 후면에서 2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탑승을 했을 때 높지 않은 스타일로 좀 되어 있어서, 네, 시트 포지션이 있어서 편안하게 그 앉게 되면은 헤드룸 공간이 루프를 많이 이제 후벼 파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눕힐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됩니다. 요 정도 공간이 되는데 그 레그룸이 상당히 널찍하게 나와요. 제가 성인 키가 183인데도 불구하고 헤드룸 공간이 충분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앉았을 때 편안하게 그 레그룸 공간이 아주 널찍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특히나 이제 그 2열 시트, 1열에서 바라보는 운전석과 보조석의 시트 뒷판 있잖아요. 그걸 보통 이제 그 고무줄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밴딩 처리해서 이렇게 그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프레임 방식이에요. 이런 프레임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들기 마련인데, 처리를 해서 이 자체가 이제 단단한 스타일링으로 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자유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덜너덜하게 여기에 뭐 깡통 집어넣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이런 식으로 써야지 여기에 깡통 집어넣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제 별도로 에어벤트를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풍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 조절할 수가 없네요. 그런 풍향 조절기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 센터 콘솔 후단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그 K8만의 갖고 있는 이런 스타일링 베이스도 전체 디자인하고 컬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보석의 문양으로 다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시보드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후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점, 이런 부분들도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트리브 2열의 후속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통일감 있게, 네, 이런 식으로 메리다 스피커가 꽉 잡아주고 전체를 메탈로 처리한 부분도, 이런 부분도 깔끔한 처리입니다. 그냥 아쉬운 점은 이걸 전동화로 했으면 좋았을 걸, 이 부분도 전동화하지 않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왜 전동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재질 욕심을 좀 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뭐 단가적인 측면을 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겠죠. 네, 그리고 스웨이드 방식 역시 이처럼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형태로 헤드레스트 부분을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의 암레스트가 아주 예뻐요. 암레스트를 내릴 때도 이게 존재감이 확연하게 달라져서 이렇게 딱 내리게 되면, 그래서 내려올 때부터 아, 느낌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에 트랙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네, 저쪽 그 인포테인먼트 부분에 부분까지도 다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이 다 가능한 거죠. 이렇게 전원을 미디어를 켜고 끄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한 부분들도 이제 깔끔하게 헤드레스트 공간을 잡아줘서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옷걸이라든지 옷을 따로 둔, 뭐 옷걸이를 이렇게 둔다든지 뭐 이런 식상한 그런 옷걸이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디자인 처리가 된 그런 옷걸이가 되어 있고, 별도로 이렇게 고무 재질 패딩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암레스트를 열게 되면은 여기 이제 USB-C 타입 다시 충전할 수 있는 포트 단자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별도로 뭐 동전이나 액세서리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게 거의 묻지 않습니다. 네, 거의 묻지 않는 그런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했고, 여기는 별도로 큰 직경에 있는 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도록 고정화가 되지 않는 플렉시블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이 딱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이죠.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위아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면은 유압 실린더가 좌우측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네, V6 스마트스크린 G 엔진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되게 조용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내부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공간이 이렇게 여백이 없는 건 아닌데 정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런 걸 좀 탈거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플라스틱의 형태를 띄고 있어 안에 소음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거는 네네 되게 얇네요. 의외로 얇네. 네, 안에 이제 별도로 스펀지가 덧대 있을 텐데, 그래서 공기 흡입 부분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직선 방향이 아니고 하나 꺾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기 흡입 방향이 이래요. 필터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배터리가 적용이 있고요. 휴지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냉각수 이렇게 되어 있고, 러시아에 기아라는 엠블럼이 정중앙부에 납치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끝단까지 세팅이 좀 안 되어 있긴 하네요. 그리고 데일라이트 등이 지금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그널하고 데일라이트 등, 그 다음에 웰컴 라이트 등, 이 세 개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데일라이트 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리고 도어 무게가 상당하네요. 도어 무게가 되게 묵직해가지고 제가 시동을 꺼서 웰컴 라이트 등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웰컴 라이트 등을 타기 위해서 그냥 꺼보고 이제 문을 잠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폐를 하면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랜덤으로. 네, 다시 보여드리면 문을 잠근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차문 개폐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웰컴 등이 이렇게 켜지는 거죠. 가까운 데서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문을 도어를 이제 잠근 거고요. 다시 풀게 되면 헤드라이트도 켜지고, 그 다음에 살짝 다시 켜진 다음에 네, 웰컴 라이트 기능이 이런 식으로 화이트가 그 랜덤으로 빛을 발하면서 켜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도 이렇게 범퍼 하단을 가로지르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어를 잠금을 누르게 되면 공기 전멸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을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를 지금 리모컨으로 열어서 트렁크를 열겠을 때 상당히 큼지막한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조형물이나 디자인들이
다양하게 모양새를 좀 띄고 있네요. 이런 트렁크 라인을 갖고 있는 게 국산차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그런 디자인 부분이겠죠. 이렇게 꺾어지는 이런 트렁크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훅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차량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페 스타일이 이어서 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전체 디자인에서 아주 개방감이 높은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거의 뭐 직선에 90도에 가까울 만큼 아주 크게 열리는 그런 트렁크 구조예요. 전체 캐빈룸의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K8의 측면 루프 상단 부분을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적으로 아주 깔끔한 이런 사선의 느낌을 잘 살려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도어의 개방은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 아래쪽에 조기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워낙 색상이 동일해 가지고 그걸 못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끝단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는 기아 마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리어 본체 자체 차체 자체가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트렁크 자체도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으로 봤을 때 이 사선과 그다음에 그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코페 스타일링하고 이 후면부 디자인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재밌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호불호가 솔직히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디자인이 특출나서 이런 그 후면부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것도 역시 국산차에서 처음 진행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안을 바라볼 때도 이 기아 엠블럼이 박혀 있는 저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 존재감이 확연히 느껴지고요. 차 문을 도어를 열었을 때 컨트롤러 부분, 예, 저 부분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수평의 디자인에서 약간 위로 이제 기울어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예, 저런 부분들도 아주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 최소화할 수 있다. 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거나 시속 130km 이상 주행 시 시트의 지지성을 조절해서 운전자를 꽉 잡아줍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서포트 기능이고요. 스마트 자세 보조, 주행 후 1시간이 지나면 자세 보조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운전자의 자세를 잡아주는. 그 다음에 컴포트 시트도 방향 조작 버튼을 통해서 운전자의 골반이나 허리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를 적용했다. 이런 디자인을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에르고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하단에는 밝기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가 또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네모레 시트를 할 수 있는 보석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꺾임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도 나름 신경을 써서 마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패딩이나 이런 것도 아주 강하게 잘 잡혀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2021년 3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중량은 1975에서 2062톤에 가까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축, 공기압 이런 부분들 여기 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스티어링 휠이 참 예뻐요. 이렇게 이런 공조기 부분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글라스도 아치형을 그리면서 코페로 떨어지는